응? 지난주에 놀고 오늘 또 노는 거야? 얘들 한번 놀더니 진짜 잘 노네. 그거 책이잖아. 그러다 책 속에 주인공이라도 나오면 어쩌려고. 어머 깜짝이야. 난 몰라. 으악! 도깨비다! 난 도깨비다. 이놈의 영감탱이 홍내나라. 설마 늑대도? 오호, 이제 막내 돼지집 차례구나. 흥부 아저씨 내가 여기였어? 몰라.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너희들은 알고 있니? 아니 모르겠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동화 밖으로 나온 것 같아. 어쩌지? 얘들아 이제 어떡하냐? 이제 왕자님이 유리구두를 들고 오시던 참이었는데 너희들 때문에. 왜 우리 때문인데? 맞아. 그것도 몰라. 너희들이 책을 함부로 다뤄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 밖으로 튕겨져 나왔잖아. 이거 다시 책상으로 들어가면 되잖아. 맞아. 숨자고. 아니 잘못한 건 너희들인데 우리가 스스로 다시 들어가라고? 너희들이 책임져. 알겠어.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 새로운 동화를 만들어서 우리를 그 안으로 집어넣어줘. 얘들한테 글도 잘 모르는데. 어떡해. 우린 너희 때문에 집을 잃었어. 어서 우리 집 만들어줘. 그래 좋아. 그래 우리가 집을 만들어줄 테니까 새로운 집을 만들어줄게. 그 대신 우리가 니네 도와줄 테니까 니네들은 우리가 한다 다 하라. 알았어. 유아독전 꼬마 작가님들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어디에 니네들 장소에 데려갈까? 우리 장소 이렇게 살아야죠. 안 돼. 집이 데려다줘야 돼. 자기네 집에. 안 돼. 야 차라리 운전으로 하는 게 낫겠다. 운전. 근데 도깨비하고 운영하라고. 도깨비하고 영어하고 안 오인다. 놀이터. 하나.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이러면 안 되지. 가위가위보로 가자. 그래 그게 좋겠어. 은선이 승리. 은선이 어디로 할 거야? 바다. 야 바다 너무 멀어. 바다 가려면 기차 타고 차 타고 완전으로 하자. 운전. 궁전도 좀 멀 텐데. 여기로 들어가면 되잖아. 알겠어. 들어가자. 에이씨. 옛날 어지마운 옛날 신데렐라와 늑대와 도깨비와 살고 있었어요. 궁전에 살고 있었어요. 옛날 아주 먼 옛날 동화 주인공들이 궁전에 살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저 팀이 됐어요? 살았어요. 잘 살고 우주가 이제는 어둠이 됐어요. 벌써 끝난 거야? 저렇게? 설마. 유리구두 신데렐라가 놓고 왔는데 늑대가 왕자님 턱을 하고 그 유리구두 뺏어갔어요. 자기네 집으로. 나 안 그랬는데. 너무하잖아. 어떻게 내 유리구두를. 늑대가 왕자님도 있네. 그렇게 만들면 되겠다. 그럼 그렇지. 근데 내가 왕자야? 왕자님이 어떻게 늑대를 줬어? 이런 거 아니야? 도깨비 방망이로 왕자님을 늑대로 변해라. 야, 이렇게 해서 늑대로 변한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다. 오! 그거 좋지. 오케이?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러면 유리구두를 어디로 가져왔을까? 바닷가! 바닷가! 숲에 숨겨놨을 수도 있잖아. 있잖아. 늑대들은 막 산 이런 숲에서 오우 하니까 그런 자기 보금자리